네,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비 오니까 네네. 좀 빨라졌어요. 천천히. 예,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공이 저 잘 안 떠요. 예, 네. 안 뜨게 돼 있습니다. 공이 그러니까 아. 중앙이 안 맞고 막 이게 스위스바도 안 맞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백스윙 때 손목이 너무 많이 꺾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코킹 하라니까 그런 분 많으세요. 막 확 이렇게 꺾는 분 많거든요. 코킹이라는 거는 백스윙이 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끝이 체가 길고 끝이 헤드가 무거워요. 이 힘이 탁 빠지면 코킹인데 일부러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아. 오버 페이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 잡아보세요. 백스윙 하세요. 스톱. 자, 이렇게 되시면 본 지금이라면 좋죠. 아, 네. 근데 공 칠 때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본인 기분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 예, 이렇게 해서 내리는데 손이 아니고 몸이 싹 돌아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일 문제가 힘이 가요. 왜 그러냐면 이걸 손목을 안 꺾으니까 힘 빼시고 가볍게 치세요. 50m만. 50m. 예, 자, 50m 한번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스톱. 좋아. 또 꺾지 말고. 아, 꺾지 말고. 예, 다시 백스윙. 스톱. 자,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되게. 이렇게. 예, 또 다시. 오케이. 그래서 친다 생각하세요. 자, 이제 가볍게 치세요. 50m 가도 좋아요. 채 날아가도 좋으니까 탁 나와버리세요. 툭 놓고. 그럼요. 또 힘이 가서 지금도 힘 가는 거예요. 네. 예. 이거 놓칠까봐 자꾸 잡게 돼요. 아니, 놓쳐도 괜찮아요. 이게 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이 있어서 그립이 안 잡혀, 꽉 잡히는 거예요. 탁 놓치세요. 자, 뻣뻣하게 크게 들었다 놓고. 그럼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놓쳐보세요. 좋아요. 더 놓쳐서 피니쉬가 끝까지 딱 가게. 그렇죠. 이 정도. 더 빼야 돼. 이래 돼야죠.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뭐냐면 죄송합니다. 샥! 여기가 돌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힘 주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샥 도는 힘으로 치는 거예요. 아, 자, 뻣뻣하게. 몸 돌고. 네. 저는 왜 피니쉬가 안 잡히죠? 그게 힘이 가서 몸에 아직도. 예, 그럼요. 몸에 힘이 아까 저 우리 배재희 프로가 네.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힘을 발바닥에 뜨르고 네. 휘두른다 했잖아요. 네. 다 여기 와 있다고요. 나는 뜨른다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 예? 이렇게 돼야죠. 붙이고. 해보세요. 그렇죠. 자, 이제 뻣뻣하게 쭉 열어서 뻣뻣하게 했다가 내려놓고 피니쉬하고. 또. 소리가 맑잖아요. 아, 네. 소리가 맑아요. 네? 여기서 더 바로 보내고 싶으면 네. 머리가 맞을 때 이렇게 다가 습관이 이렇게 따라가는 오, 126m 나왔네. 네. 머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맞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와, 지금 같은 거. 126m. 어. 방금 느낌 좋았죠? 네. 숙제가 뭐냐면, 이만큼 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놓고 피니쉬 한다. 내려놓고 공을 갖다가 여기서 땅 때리려 하지 말고 내려놓고 피니쉬 한다. 그러면 공이 빵빵 중앙에 맞아요. 여기서 또 칠라 그러면 네. 안 돼요. 네. 그렇게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코킹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가는 대로 그냥 한 거였었거든요.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티칭을 받은 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임프로님, 제가 이렇게 TV로 그 항상 즐겨보면서 아, 언제 만날 날이 있을까? 정말 저분한테 레슨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고쳐주시고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